안녕하세요, 망한 영화 리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MBTI 검사 결과 T100%가 나온 극단적 이성주의자 이성백 감독의 신작 신과 함께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입니다.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. 여기 두 저승사자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차사님, 저 사람이에요? 김지훈, 100년 만에 나타난 귀. 이제 5분 후에 죽을 거니까 준비하고. 건강해 보이는데 죽는다고요? 저승사자들은 그렇게 지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그때 시작한다. 내 인형! 인형을 놓친 아이. 안 돼! 저 톰이 없으면 못 잡는 말이에요. 이거 나야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고민에 빠진 지우. 결국 그의 선택은 안 된다고. 인형은 빨면 되지만 사람은 차에 쳤을 때 빨아도 해결되지 않아. 이성적인 주인공의 행동에 당황한 저승사자. 너 다치지? 다치면 구급차 오겠지? 요즘 소아과 약이 얼마나 빡센지 알아? 울먹거리지 마. 울먹거려도 해결을 하지 않아. 가자. 그렇게 100년 만에 나타난 귀인의 합리적인 판단 덕분에 지옥을 갈 일이 없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.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러닝타임이 2분 12초인 주제에 호기롭게 극장 개봉을 해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. 또한 영화의 분량보다 엔딩 크레딧 분량이 길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는데요. 혹시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풀버전입니다. 지금까지 망한 영화 리뷰였습니다.